힐링 여행자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년 3월 19일 금요일 새벽 4시 50분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영상의 제목입니다. 돈에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전 세계의 제로금리 시대입니다. 금리가 무엇입니까? 돈의 가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돈의 가치를 그 이자로 따지는 것 아닙니까? 돈의 가치가 귀해져야 금리는 오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유동성 돈이 풀렸습니까? 금리, 돈의 그 귀함에 따라서 금리는 올라갑니다. 이러한 제로금리 시대가 한동안 오래갈 것으로 보입니다. 꼭 명심해야 될 내용입니다. 모든 성공의 가장 기본, 절약과 저축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역사적 진리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성공의 가장 기본은 절약과 저축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을 모두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절약하고 저축을 해서 그 귀한 돈을 전 세계 제로금리 시대인데 금리,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그러한 세상인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직 한 가지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우량 주식의 그 수량을 늘려 나가야만 합니다. 그 방법만이 돈에서부터 해방이 될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간혹 돈이 없어서 투자를 못한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투자는 절대로 큰 돈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달, 그것도 중요한 것은 꾸준히입니다. 매달 3만원, 5만원도 좋습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도 있듯이 그런데 그 5만원의 돈도 투자할 능력이 안 된다 라고 푸념을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에 지출 내역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은 한 달 월 수입 구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한 달에 3만원, 5만원도 모을 수가 없어. 그렇다면 지출이나 그 사람의 수입 구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한 달에 몇만 원도 투자할 여력이 없다면서 오히려 그것을 남 탓으로 돌립니다. 사회 구조를 탓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본인의 의식 구조가 잘못된 것입니다. 본인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부자까지는 아니더라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고 남에게 구차한 소리 안 하고 안 듣고 또 하기 싫은 일, 돈 때문에 억지로 할 필요가 없을 정도 그 정도의 경제적 자유를 얻는 사람들 대물림 재산, 부모에게 유산 상속받은 그런 대물림 재산 말고 그렇게 해서 경제적 자유를 얻은 모든 사람들은 남들 6시에 일어나면 5시에 일어납니다. 맛있는 거사 먹을 때 집에서 김치에다가 밥 먹습니다. 좋은 옷 입을 때싼옷 입었어요. 놀러 다닐 때 집에서 책을 봤습니다. 남달리 노력을 했기 때문에 경제적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에게나 다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돈을 쓰는 맛, 재밌죠? 돈을 소비하는 맛, 너무 재밌어요. 거기에 젖어들다 보면 모든 성공의 가장 기본이 절약과 저축이거든요. 이것은 불변의 법칙입니다. 매달 몇만 원씩이라도 좋은 주식을 나의 미래를 위해서 조금씩 쌓아나가기 시작하면 그 재미를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 힐링가족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꽤 계시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점점 싹을 트이게 됩니다. 그렇게 점점 희망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그동안 살아왔던 스타일보다 더욱 인생을 열심히 살게 되고, 내 직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고, 또한 인생에 활력도 넘치게 되고, 점점 더 조략 생활을 하게 됩니다. 평소에 항상 제가 강조를 하던 내용이에요. 그렇게 현재 실천을 하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동안은 돈 소비의 맛을 느끼면서 돈 쉽게 생각하고 생활을 하셨던 분들, 주식시장을 알고 주식의 맛을 알고 조금씩 절약을 해서 계속 주식을 쌓아 나가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작년에 2020년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아주 특별한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특히 작년에 새로 시작하신 분들, 주식시장이 원래 이런 걸로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올해는 작년 같은 그러한 현상 일어나기는 정말 힘들 것입니다. 세계 주요국들 중에서 1등으로 가장 많이 주가가 오른 대한민국이었어요.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가 아니었거든요. 주식시장이. 그것도 2배 이상으로 올랐어요. 작년 2월부터 이 코로나 팬데믹 시작이 됐어요. 3월 중순쯤에 가장 최저점이었어요. 그때부터 지금 딱 1년이 지난 현재입니다. 주식시장은 영원한 상승장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원한 하락장도 없습니다. 상승장이 지나면 언제나 하락장이 또 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락장 또한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항상 다시 상승장이 오면 전 고점을 뚫고 넘어서 새로운 최고점을 찍으면서 계속 지금까지 100년 이상 우상향을 해온 것이 주식시장입니다. 앞으로 주식시장은 앞으로도 이러한 패턴으로 계속 지속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해서 성공이라는 것은 큰 부를 이룬다는 뜻이 아닙니다. 돈에서부터의 해방 정도까지만 해도 만족을 하죠. 그렇게 해서 주식 투자를 해서 성공을 하려면 숙성, 뭐 김치 담그면 숙성이란 말 하죠. 성숙, 정신적인 성숙. 주식시장의 상승과 하락 시에 그 인간의 그 약한 마음, 그것을 꼭 극복을 해야만 가능합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또한 주식 투자는 그 투자 기간을 몇 달만 보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기본이 3년, 4년. 가장 짧은 것입니다. 인생에 살면서 기회라는 말이죠. 흔히들 하잖아요. 살면서 기회는 세 번의 기회가 온다. 아무런 노력과 준비도 안한 상태에서 내 앞에 기회가 찾아와요. 찾아와도 그것은 기회였는지 알지를 못하고 지나갑니다. 기회라는 것은 항상 준비가 되고 노력을 하고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한테 그 기회가 찾아오고 그 기회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불변입니다. 일도 열심히 안 하면서, 노력도 안 하면서. 그러니 내 앞에 온 것이 기회였는지도 모르고, 왜 내게는 그런 기회가 안 오냐고 불평불만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상시에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준비된 마음이면, 그런 사람이라면 그 기회 볼수 있어요. 그것이 기회인지 알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기회는 찾아오는 것입니다. 주식 투자에 대한 마인드 말씀드리죠. 어떤 주식을 사게 되면 처음부터 나 이거 얼마에 사서 몇 프로 마진이 생기면 팔아버릴 거야. 주식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도 없이, 공부도 안 하고, 종목에 대한 심층 분석도 없이, 또 분석할 능력도 안 되면서, 단지 본인의 감, 느낌으로 매수와 매도를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극히 일부는 성공을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식을 투자하게 되면 꼭 이런 마음이 필요해요. 그 회사의 주인이 된다는 마음. 많이 들었죠, 그런 얘기? 내가 무슨 돈이 있어서, 내가 무슨 지식 능력이 있어서 자율주행 기술 회사를 내가 운영을 합니까? 반도체를 어떻게 만들고, 전기차 어떻게 만들고, 전기차에 들어가는 핵심, 배터리를 내가 어떻게 만듭니까?
그러나 주식을 사게 되면 가능합니다. 세계적인 기술주 모여있는 이 방주식 회사들, 그렇죠? 빅데이터 가지고 있죠? 자율주행, 인공지능, 반도체, 또 이런 인터넷, 이러한 사업을 내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회사에 난 주인이에요. 나 그 사업하는 사람이에요. 그러한 마음으로 몇 년을 쭉 이어져 나가야만 주식 투자를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겁니다. 주식시장에서 계속 있다 보면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비관, 공포 분위기가 가장 높을 때가 대부분 보면은 주가가 가장 쌀 때예요. 그런데 손이 쉽게 안 갑니다. 나중에 그런 날이 언젠지 모르지만 옵니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공포에 팔아버려요.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주가지수가 연일 최고점을 뚫고 상승할 때 매수가 몰려요. 항상 그래요. 주가가 막 올라가면 주식 투자에 관심 없는 사람들, 주식 투자를 안 했던 사람들까지 주식을 사게 됩니다. 반대로 주가가 계속 하락해서 바닥까지 왔을 때는 그때는 매수 별로 없어요. 사람들이 안 사요. 사실 공포가 최고조일 때가 바닥인데 그 상황일 때 매수를 한다는 것은 정말 상당한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반대로 주가가 비쌀 때 사고 쌀 때 팝니다. 돈을 벌겠어요? 이것이 바로 주식시장에서 흔히 보이는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 인간의 본성이 쉽게 변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대중의 군중의 심리예요. 그렇다고 주가가 싸졌다고 아무 주식이나 막 삽니까? 싸다고? 절대 안 되죠. 미래 성장성이 있고 시장 점유율 또한 1등, 2등 높은 주식, 그런 주식은 주가가 하락기를 지나서 상승기에는 어떤 다른 주식들보다 앞서 나가서 상승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동안의 전 고점을 뚫고 계속 우상향을 합니다. 주가 하락기에 최저점에서 주식을 산다는 거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하락기 중간쯤의 가격에서 매수를 하더라도 나중에는 누구든지 다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락기에 쉽게 손이 가질 않는 거죠. 하락기에, 주가의 하락기에 주식을 매수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최악의 실수, 경제 위기 때 주가 하락기에 매수를 하지 않은 것이에요. 최악의 실수입니다. 그것은 항상 경제가 회복이 되고 주가가 다시 원 위치로 상승을 하고 또 전고점을 뚫고 넘어 올라가야만 인정을 하게 돼요. 아, 이렇구나. 샀어야 되는 거였구나. 이렇게 하락을 할 때가 이게 기회고 수익이 높아지는 거구나. 하락하기 전 그것이 다시 상승을 해서 가격이 원점으로 오기 전까지는 인정을 안 합니다. 이것 또한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주가 하락 시에 과도한 불안과 공포, 그런 부정적인 생각 꼭 버려야만 합니다. 길게 보면 주식시장은 항상 하락 후에 더 높은 상승을 반복하면서 100년 이상을 이어왔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주가의 오르내림, 일시적인 하락 상황, 앞으로도 이런 상황은 영원히 작동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주가는 오르내림을 계속 반복을 할 것입니다. 제로금리 시대, 돈의 가치가 많이 떨어졌어요. 돈에서부터 해방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가장 기본적인 절약과 저축을 통해서 우량 주식을 한 주, 열 주, 백 주 모아가는 방법 외에는 현대 시대에서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생활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